시간에는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예를 들어서 뇌 세포가 죽었다. 왜? 뇌경색이 왔다. 심장 세포가 죽었다. 심장 근육 세포들이 왜? 심근경색이 왔다. 폐가 망가졌다. 그래서 폐경화 또는 만성 B형 간염이 오래됐다. 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래서 간세포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간경화, 경색경화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세포가 죽어서 그 세포가 죽은 부분이 어떻게 돼버려서 흉터가 생겼다. 그래서 간경화가 생기면 간이 쪼그라들어요. 왜? 흉터가 간 안에서 여기저기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표면이 어떻게 돼? 울퉁불퉁하면서 간이 작아져요. 작고 간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경색, 경화. 자, 이제 이런 콩팥에 자가 면역성 질병이 생겨서 콩팥 세포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간 경화가 된 것처럼 콩팥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자, 이런 병이 일단 그렇게 돼가지고 경화, 경색이 왔다. 그러면 절대로 안 낫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제 뇌경색의 경우 또는 심근경색, 간경화의 경우 절대로 낫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도 날 수 있다. 왜? 놀랍게도 그 죽은 세포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뇌세포들. 새로운 간 세포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우리 몸은 그렇게 망가져도 그렇게 경화, 경색이 와도 완전히 또다시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배워보니까 그렇죠. 왜? 유전자가 아무리 망가져도 그래서 암세포가 돼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 그렇죠. 아유, 착하네. 네.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좀 철이 드네요. 그렇지. 생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로 하는 그 생기가 들어오는 함. 네. 다 하나님이 다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 놓으셨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줄기세포라는 것에 대하여 줄기세포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렇죠?
이거 뭐 한때 난리가 났으니까, 네. 정말 난리가 났죠. 기대가 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황우석 박사가 내가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만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줄기세포만 성공하면 온 세상에 난치병 환자들이 다 뭐예요? 한국으로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 더 부자가 될 거다.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뭐 줄기세포 유행은 바람은 어떻게? 바람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줄기세포. 자, 그럼 줄기세포란 게 뭐였길래? 그러나 이제 줄기세포는 아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탄 줄기세포 바람 말고 줄기세포에 대한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 개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엄마 자궁 속에서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없었다고. 없었어, 우리는. 그런데 우리 엄마의 자궁 속에서 뭐가 무엇이 만났어요? 네. 아빠가 넣어준 정자. 그 정자란 건 뭐예요? 아빠의 유전자예요. 아빠의 유전자를, 그러니까 아빠는 유전자만 넣어주고 일하러 가요. 현재 엄마가 그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아기가 되려면, 상구라는 아기가 되려면 뭐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아빠 유전자하고 엄마 유전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구라는 상구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자는 머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속에 아빠 유전자가 있는. 그래서 봅시다.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건 지금 현재 무시해버리세요. 없다고 치세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뭘까? 요게 이제 자궁입니다. 자, 자궁을 앞에서 잘랐다. 그 그림이야. 그래서 이제 이 자궁 아니고 속이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게 이제 자궁벽이면은 요거는 뭐예요? 나팔관. 나팔관은 뭐 하는 거예요? 나팔관의 기능은 뭐예요? 난자가 어디서 배란이 되면 난소에서,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거구나. 예. 요게 난소예요. 난소에서 28일 만에 한 번씩, 난자가 톡 튀어나와요. 참 희한하죠? 튀어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나팔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히 이동을 해가요. 이동해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나팔관의 한 3분의 1쯤 갔을 때, 이까지 가면 3분의 2, 이까지 가면 자궁이죠. 그렇죠? 그 3분의 1쯤 왔을 때, 해필이면 그날 밤에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정자를 넣어주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엄마의 난자고, 이제 이 정자들이 왔죠, 그렇죠? 근데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정자들이, 정자들이 한 3억, 4억 개가 옵니다. 그 남자들은 참, 이때부터 벌써 고생이에요. 이 3억, 4억이나 되는 정자들이 참 올려놓는데, 한 놈밖에 성공 못해요. 그 두 놈이 동시에 성공하면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와서, 이 정자, 맨 1등으로 온 정자가 이 난자의 대가리를 탁 쳐박아요. 쳐박으면 다른 정자들은 대가리 못 쳐박아요. 왜냐하면 여기 황체라는 이런 것들이 굳어져 버려요. 즉시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대가리 팍 박아봤자, 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속에 들어있는, 이 정자 머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나와서, 엄마 핵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쫙 만나. 그 순간이, 상구가 생기는 순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드디어 아빠 유전자와 엄마 유전자가 탁 만나는 순간 엄마의 난자는 무슨 난이 되는 거예요? 수정란 또는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유정란, 수정란이. 그래서 수정란이, 이 수정란 한 개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수정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아기가 되는 과정에서 줄기 세포란 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하나가 나타난데, 요게 서서히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써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한 개였던 것이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자, 두 개가 되고, 3일째 되면 이게 8개가 돼요. 그리고 4일째가 되면 64개가 돼요. 5일 내지 6일째가 되면 64개가 두 배로 부르면,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세포는 표면에 있고, 이게 가운데는 물로 차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차 있는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5일 내지 6일 후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냐면 이렇게 축구공처럼 되고 있고, 이 속에는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일 내지 6일째 자궁벽에 딱 자궁벽하고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하면서 동시에 그때까지는 이 물로 채워진 축구공에 불과했는데, 자궁벽에 접촉을 하면서 이런 하얀색 세포가 생겨요. 이 세포가 바로 태반을 만드는 태반세포. 그 다음에 이렇게 접촉한 부분에서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 핑크색 세포가 생기죠. 이것들이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양수가 되고, 이 줄기세포, 요거는 이제 좀 태반으로 되고, 요 줄기세포들이 아기가 돼요. 아기가 돼요.
그 줄기세포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모든 유전자들이 다 그냥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 이 줄기세포가 점점 덩어리가 커져. 커지면서 이 지금 현재는 줄기세포하고 똑같은 세포들이야. 그런데 커지면서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폐세포가 되고 간세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장기들이 쭉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든지 될 수가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기라고 그래요. 왜? 줄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가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도 여러 가지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란 말 뭐예요? 줄기에서 나온 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줄기 세포 출신이야. 우리 피부 세포도 본래는 줄기 세포였어. 우리 뇌 세포도 옛날에는 시작할 때는 줄기 세포였어. 그러니까 이 줄기 세포만 있으면 모든 필요한 세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니까 의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황우석 교수가 실험을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온 세계에서 그냥 와 그렇구나. 쥐를 실험실에서 쥐를 척줄을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반신 불수지. 그러니까 쥐가 앞발로만 걸어가는 거. 하체는 마비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척추를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까지는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그런데 거기다가 그 잘라진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척추신경세포가 돼가지고 줄기세포가. 그래서 잘라진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주면 이 하반신 마비가 나버리는 거야. 그러니 난리가 났죠. 아, 줄기세포만 있으면 무슨 병이든지 뭐요? 왜 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뇌경색이 왔다. 뇌세포가 죽어서 마비가 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심어주면 될까? 줄기세포를 심어주면 거기서 그 줄기세포가 뭐가 돼? 새로운 뇌세포가 돼. 그래서 옛날에 죽어버려서 내가 마비가 왔는데 그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해 주니까 마비가 어떻게 나는 놀라운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죽어버렸던 세포를 다시 그 세포들을 대체해 주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것을 재생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철저히 우리 의학계에서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뇌세포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배웠어, 우리가. 그러니까, 뇌경색이 한번 걸리면, 뭐예요? 끝이야. 가만 없어.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세포가 나타나면서, 와, 그런 경우에도 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줄기세포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몸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심지어는 이 피부세포마저도 시작할 때는 무슨 세포? 줄기세포였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피부세포를 빠꾸를 시키면 줄기세포가 될까? 될까, 안 될까?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우석 교수 팀이 다 이제 온 세계 이제 과학자들도 줄기세포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뭐 나는 소를 복제했다 복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야 이상구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뭘 복제해가지고 복제해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상구 박사의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어떻게 줄기 세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줄기 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 피부 세포는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발전한 세포야. 그렇죠. 그거를 우리 의학적으로는 발전을 분화라고 그래. 분화된 세포야. 그럼 이 분화 과정을, 분화도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줄기세포가 전혀 줄기세포하고는 다른 피부세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분화 과정, 그 발전 과정을 빠꾸를 시켜 역행함, 역주행이야. 역주행을 시키면 결국 줄기세포가 되지 않겠냐. 이거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된다면 이론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네. 왜? 결국은 역주행을 해서 본래 줄기세포로 간다는 말은 그 유전자들이 전부 뭐예요? 줄기세포 시대의 유전자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동물 복제가 된 거예요. 동물들 해보니까 다 돼. 네.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로 빠꾸를 시키는,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돼. 그 기술이 이제 황우석 교수 팀이 최고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손재주 아주 좋아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은 이유가 뭐다? 나무젓가락 아니고 쇠젓가락을 써서 우리는 깨 하나도 쇠젓가락을 탁 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이제 피부세포가 하나 있다.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부세포는 상당히 전문화된 세포입니다. 그렇죠? 이게 의사고 꼭 같아요.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탁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그냥 의사예요.
전문 분야가 없어. 그래서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분야에 다시 들어가야 돼. 나는 내과 교실에 들어간다. 나는 피부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요즘 막 피부과가 피부과가 막 최고 인기돼요. 그래서 뭐 1등을 해야 피부과를 할 수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때는 꼴등이 피부과였다고.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 때는 공부 잘해야 내과를 가. 이제는 저 꼴등이 내과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한 거야. 피부과는 해줄 게 없어요 환자한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별로 재미없는 과야. 근데 요즘 막 그러니까 의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쁜 아가씨들 다 그 막 돈이 술술.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의 세포 그래서 이제 피부 세포 같은 세포를 가지 세포라 그래요. 가지. 그러니까 뇌 세포도 줄기 세포에서 나온 가지 세포예요. 간 세포도 가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제는 그게 한 마디 말이 아니에요. 두 마디 말이야. 여러 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막 그건 다 모르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고 말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피부 세포를 역행시켜서 빠꾸를 시켜서 줄기 세포가 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세포의 성질이 옛날로 돌려버려. 그러면 이 전문화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다 재조정이 돼가지고 본래 줄기세포 아무런 특징도 없는 줄기세포가 피부세포라는 전문화된 세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본래 이 전문화된 세포를 다시 유치원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과학자들 생각해봤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문화된 세포를 가장 기본적인 세포로 될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한번 굶겨보자. 굶겨보자. 여러분, 의사, 변호사, 뭐, 아무리 폼 잡아서도 굶겨놓으면 아무 일이나 하겠죠. 그렇죠. 먹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로 폼 잡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뭐 장군님이고 굶으면 할 수 없어. 굶으면 유치해져 안 해져. 예, 네, 그 먹기 위해서는 뭐든지. 그래서 세포도 한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아주 간신히 살아 있을 정도로만 영양 공급을 해줘서.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 세포들이 요구하는 영양분에 건강하게 살아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양분에 30분의 1만 준 거야. 그러니까 막 세포들이 맨날 배고파 뭐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저도 옛날에 그거 한번 그런 기분 한번 느껴봤어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해군군의관으로 육군군의관을 가면 그뭐 대구 군의학교라는 데 가가지고 막 그냥 놀다가 이제 계급장 달고 나와요. 그런데 해군군의관은 이게 해병대에는 군의관이 없거든요. 그 해병대 군의관을 해야 돼. 해군군의관도 하지만. 그런데 해병대는 이거는 뭐예요? 악발이거든. 저 해병대 출신 어디에 있는데. 악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병대 출신 못 말려요. 밭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도 이제 해병대를 지원하려면 뭐예요? 악바리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유격 훈련 막 기관 총탄이 막 실탄이 막 터져요. 막. 건너편 언덕에 막 기관총 그 언덕에 가서 막 흙이 튀고 막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예? 그 철조망 있고 막 그 밑에 기어가면서 막 그, 그리고 막 그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놔서 그리고 이렇게 가면 옆에서 다이너마이트 터져 팍 터지면 입으로 막 흙이 들어가고 와, 저, 뭐, 반쯤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해군군의관에 가가지고, 이제, 해병대 장교들이 받는 그런 육격훈련, 그거를 조금 맛은 봤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달간을, 8주간을 하는데, 배가 고파서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총 들고, 이제 구분한 거죠. 그나마 저, 가! 하나, 둘,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용사. 근데 해군 쫄병들이 왔다 갔다 보면 쫄병들이 부러워 죽겠어. 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렇게 막 고생이 되니까요. 내가 쫄병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밥 좀 줘. 이런 마음 새끼들 그만큼 배가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의관은 사실 일단 군의관이 딱 돼버림 임관하면 계급장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다 젊은 젊은 군인 뭐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군의관은 군대 가면 막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잘 놀았습니다. 어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세포들을 굶기면서 죽지 않을 만큼만 영양소를 공급해가지고 하면 하는 그런 과정을 기아배양이라고 그래요. 왜? 기아상태에서 세포를 배양한다고 해서 기아배양. 그래서 기아배양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기아배양. 이걸 하고 나면 자기의 본래 신분이 이제 희미해져. 그렇지 않겠어. 나는 의사다, 나는 뭐, 변호사다, 나는 뭐다, 뭐, 사장이다.
그게 상관없어. 이제 밥만 주면 오케이야. 그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기하배양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하배양하면 이제 생각나는 건 뭐밖에 생각나? 먹는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기 때 그렇잖아. 아기 때 아무것도 생각 없어. 먹는 거밖에. 배고프면 아 울고 먹혀 좀 또 자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여성의 난자, 난자 속에 있는 여성의 이 염색체를 빼버려요. 그래서 빈 난자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요거를 제거해요. 그래서 요거 꺼내고 끼워넣고 하는 그 기술이 좋다 이 말이에요. 뭐냐 이 현미경 아래서 그래가지고 이 빈 난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예, 네, 이거 이 피부 세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전기 충격을 줘요. 찌찌찌 하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밥은 언제 먹여주나? 그러고 있는데 찌찌직 하잖아. 그럼 하고 깨보면 내가 어디 있어? 난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엄마 배속인가 여기가? 그래가지고 주기세포가 돼. 완전히 속아버려. 전기 충격 주면 옛날 기억이 없어져요. 그 내가 피부 세포 때 뭐 어쩌고 이런 거 없어 이제 내가 의사였나 이런 것도 없어 완전히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을 보니까 뭐예요 난자야 그래 가지고 이게 주기세포로 돌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건강한 암컷의 자궁 속에다 집어넣어주면 복제 동물이 탄생하고 그런데 이제 이 개를 복제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 그런데 황원석 교수 팀은 개도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개 중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종류 개는 더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개도 만들어버려, 복제해버렸어.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이야, 황 박사, 와, 팀, 연구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사람만 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복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복제는 아직도 그러니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줄기세포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건강한 여성의 자궁 속에 집어넣어서 새 인간을 만드는 건 금지야. 근데 그게 새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상구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결국, 이상구를, 애기 이상구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애기 이상구도 뉴 스타트 할까요? 아니에요.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 이걸로 유전자가 다 변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도 오래 살다 보면 뭐예요?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져.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냐,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았냐,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다 변해요. 그 사람 모습도 점점 달라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줄기세포를 그래서 줄기세포만 만들면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래서 뇌경색이다. 그럼 거기다 뭐예요?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주면 그렇게 새 뇌세포가 되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 줄기세포도 이게 뇌네? 뇌네? 하다 보면 뇌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줄기세포만 있으면 모든 조직은 다 재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뇌라는 것이 혹은 재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는 현대 의학계에서는 다른 세포들은 몰라도 뇌 세포만은 절대로 재생될 수 없다. 라고 확고하게 생각했어. 뇌 세포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아니, 뇌 세포가 재생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뇌에서 뇌 속에서 줄기세포가 뇌 안에 있다면 그 뇌세포도 뭐예요? 재생할 수 있다는 증거야. 그래가지고 뇌를 잘라가지고 줄기세포를 찾아서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러면 뇌경색에 걸려도 그 줄기세포가 새 뇌세포가 되면 뇌경색은 날 수 있다. 있지. 그래서 이제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해. 이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현대 의학이 너무나 쇼크를 받은 거야. 와, 뇌도 줄기세포가 있구나. 이제 그런데 뇌세포 다음에 그 재생이 안 된다고 우리 의사들이 얘기한 것이 콩팥 신장이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어 복구될 수 없다. 또 뭐 대한민국에서는 한때 뭐 간은 복구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 그 다음에, 심근세포는 재생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관절, 연골은 절대로 재생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관절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연골이 한번 닳아버리면 다시는 재생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들이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 걸리면 뭐예요? 아이고, 나 이제 희망 없구나. 인공관절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대학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러면 콩팥 안에 줄기세포가 있을까? 그게 또 있어. 줄기세포가 없는 데가 없어! 그러면 재생 안 되는 그러니까 피부에도 줄기세포가 있어. 다 상처를 받았을 때 망가졌을 때 세포들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망가진 경우를 위하여 어떻게 다 줄기세포가 준비돼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예.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 줄기세포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분화해야죠. 전문화돼야죠. 그 과정에는 뭐가 꼭 필요하다? 생기가 필요해. 예. 왜? 유전자가 발전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줄기세포가 잘 생겨나면서 또 그 생겨난 줄기세포가 자꾸 새로운 전문화된 세포로 발전돼, 유전자가 발전돼서 나가겠어. 생기를 많이 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뉴 스타트지. 그러면, 그럼 누가 재생을 잘할까? 박수 잘 치는 사람이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다 다른 강의겠죠. 강의 시간마다 다르잖아. 근데 사실은 똑같은 강의요. 왜?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만 바뀌어? 네? 양념만 바뀌어. 아시겠어요? 왜? 생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는 생기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지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를 생기가 알고, 그 환경에 맞도록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우리가 환경을 기본 여건으로 잘 구비해주면, 생기가 와서 그 기본 여건에 맞도록 어떻게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변화시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살아 계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사실은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님 얘기. 근데 방송에 나오, 하나님 얘기나.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쏙쏙 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얘기가 들어가야 뉴 스타트 강의는, 와,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빼면 그냥, 뭐 이 정도씩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참 손해가 많아. 이게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급? 언급하실 때, 하나님 얘기를 배제시킬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우주의식, 우주의식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우주지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건 과학자들이 쓰는 단어야. 하나님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만든 우주의식, 우주지능, 우주지능은 영어로 하면 cosmic intelligence,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참 뭐예요? 사실밖에 몰라. 아, 그렇죠? 우주에 어떤 그런 지능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다로 들어가면 뭐가 돼? 하나님 얘기가
물씬 풍기기 시작해. 그게 진실이야. 우주지능은 그냥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강의한 그 100세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에게 좀 원하는 대로 좀 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너무 시간이 강의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고 졸갑증이 났어. 막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 강의는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이렇게 설명을, 왜냐면 이게 워낙 낯선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도대체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초를 깔고, 천천히, 그래서 뉴 스타트 강의는 이렇게, 저처럼 말이 느린 사람 해야 돼요. 말이 빠른 사람들이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 뭐 강의를 접근을 할 때, 1.2배, 1.5배 이렇게 속도를 좀 올리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냥 제 속도로 제가 들어봐도 늦어. 그래서 속도 올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배 이 정도 하니까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내용을 대충 뭐예요? 이제 알았을 때, 그래서 하면 한 시간 뭐 강의도 40분 강의가 되고 45분 강의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을 때는 그렇게 빨리빨리.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본래 줄기세포였던 것이 전문화된 가지세포가 될 수 있고, 또 가지세포를 어떻게 줄기세포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만 봐도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지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 여러분이 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자꾸 여러 가지 경우를 대입해가지고, 암 환자가, 그렇죠? 생기로, 그 다음에 기본 여건으로 충분히 완전 치유가,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학 공부는 참 재밌어요. 이거를 유전자 차원에서 의학 공부를 하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것은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어. 절대로 내 세포는 재생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래서 간 경화, 이제가 어떻게 낫느냐. 이제 간 경화는 간 안에 뭐가 많이 생긴 거다. 간세포가 죽고 흉터가 많이 생겨서 간이 굳어지고 간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이 간 경화로 죽은 그 시신을 해부를 이제 해보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간이 찌그러져 있냐. 너무 비참하게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도 회복이 돼. 어떻게 하면? 응?
어떻게 함? 그렇지, 생기를 받아. 생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줬으니까 그런 쭈글쭈글하게 망가져 있는 간도 다시 어떻게? 예, 네, 새 간으로 될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요. 그 인천에 계신 분인데 뉴 스타트 예 우리 김 김순배 선생 예 아 그 모친 이제 아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죠? 나이가 많으셨는데 한번 90 이상 돼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이제 막 고혈압,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걸로 뉴스타트 와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이제 어머님이 퇴행성 관절염, 관절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게 이제 큰 이제 수술해야 되는. 연세도 많으시고, 이게 수술 결과가 어떨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드님, 김선생, 김순배 선생님은, 뉴 스타트에도 확신이 있잖아. 어머니, 뉴 스타트 갑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강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연골도 재생한다. 연골 거기 가도 어떻게? 예, 네.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거기에는 연골에 그 관절에도 주기세포도 있고. 이거를 이제 얘기해 드릴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줄기세포가 연골세포가 돼가지고 연골물질을 생산해서 닳아서 없어진 연골을 다시 재생시켜 줘가지고 그 관절을 썩나버렸어. 전 그 나이에도 그렇게 된다. 결국은 얼마나 내 마음이 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 안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야, 저도 놀랐어요. 와, 이 나이에도 이렇게 될 수 있는구나. 이제 간 경화, 저 연골 얘기가 나왔으니, 지난번에 방송 나갔을 때, MBN 방송 나갔을 때, 제가 그 등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면서 이제, 배낭에 이제 돌을 넣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박사님, 그 장면에다가 누가 댓글을 달았대. 저거, 허풍이다. 저렇게 무겁게 해가지고 댕기면, 무릎관절 다 망가진다. 그거는 뉴스타트 안 하고 삼겹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다 닳아버려. 아시겠죠? 네. 그러나 뉴스타트 생기를 받는 사람은 그 정도 해도 절대로 무릎관절 안 닳고 닳았다 하면 뭐예요? 예, 닳았다 하면 다시 줄기세포가 활동을 하고, 예, 그래서 다른 만큼 또 회복시켜줘.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무릎이 아주 안 좋았는데, 이제 그렇게 등산하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 한 4년 동안 꾸준히 조금 무게 나가게 해가지고 했더니 뭐,
관전 뭐 이제 관전 뭐 하나 예. 그래서 요즘 건강 뭐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삼겹살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살 때 얘기고 뉴 스타트 생기를 받고 건강식을 하고 살면 그런 거 다 예.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간경화. 간경화는 그 흉터가 생겨버렸어. 근데 흉터가 없어져야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간 이식 받아야 된다. 안 받겠다. 그러고서는 뉴 스타트, 완전히, 간암 말기가 나버린 사람이죠. 그분은,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 경화도 심했어. 그리고 이제 만성 B형 간염, 그것도 한 30년, 내지 40년 동안 알아왔고. 근데,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어떻게,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항체가 확실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간이 완전히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왔어. 그렇다면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왔다면 흉터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흉터가 없어져야 간이 이제 보들보들한 간으로 쭈그러지고, 막 이렇지 않고 보들하게 쫙, 이제. 우리 박수진 감독, 이제, 문제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그치?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자, 무조건적 사랑을 잘, 여기다 쌓아야지. 근데, 이 흉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때문에, 이제, 간세포가 죽잖아요. 또는 술 마셔서 죽잖아. 그러면, 간세포들이 왕창 죽으면, 간 안에, 옛날에는 세포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 죽은 세포로 채워진다. 죽었다 하면, 여기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죽은 세포를 다 깨끗이 청소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본래 세포들이 차지하고 있던, 건강한 세포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을 뭘로 채워야 돼? 섬유질로 채워야 돼. 그게 흉터야. 그래서 섬유질로 채워주는 섬유세포라는, 섬유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 혹은 파이브로사이트라는 섬유세포라는 세포들이 와가지고 섬유질을 생산해가지고 그 빈 공간을 꽉꽉 채워준 그것이 바로 흉터예요. 그런데 섬유질은 이렇게 서로 땡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땡기고 저기도 땡기고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제 이 간 경화가 나려면 이 흉터, 섬유질로 구성된 흉터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 공간에 다시 어떻게 새로운 세포들로 채워져야 돼. 그래서 새로운 세포들로는 채워질 수 있는데 흉터가 없어져야만 돼. 저 새로운 세포들로 채워지는 건 여러분이 이제 기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 이 흉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흉터를 없애는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짜놨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콜라겐이 뭔지 알죠?
한국 여자들 저 콜라겐 모르는 사람 없어. 콜라겐 바르고 이래 사지 마세요. 아. 콜라겐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우리 몸 속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 네. 그 밖에서 발라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 이 완전히 심리 치료야. 콜라겐. 그런데 콜라겐은 왜 옛날에 요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성형외과에서 이 눈가 주름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 피하에다가 주사를 놔요. 그 도톰하게 해주면 주름 펴지잖아. 그거 주사해주는 게 콜라겐이에요. 그 콜라겐을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 수술 받아본 사람 손들 보세요. 있을 텐데 또 창피할 거 없어요. 자, 그거 주사 넣어도 영원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몇 개월 있으면 슬슬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콜라겐도 섬유질의 일종이에요. 콜라겐이라는 섬유질도 점점 없어질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어지냐? 아,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콜라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틀림없이 그 흉터가 생겨서 콜라겐을 생산해서 흉터가 생긴다면 이게 상황이 아주 좋아지면 뉴스타트 상황이 되면 그렇죠. 기본 여건이 잘 갖춰지고 건강한 내적 외적 환경이 잘 조성이 되면 하나님이 이 콜라겐을 제거해 버리고 다시 그 부분에 뭐야 새로운 건강한 간세포를 만들어서 채울 수 있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콜라겐을 녹여서 제거해서 없애는 물질을 만드는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전자에 뭐예요? 해놨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콜라겐이고 여기다가 콜라겐 분해 물질이 있으면 돼. 그렇죠? 분해 물질이라고 할 때는 의학적으로 여기다가 ASE를 붙여요. 그래서 콜라겐에이스 혹은 콜라겐아제 이 ASE를 틀림없이 우리 몸에서 콜라제나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을까? 유전자 콜라제나제를 생산하도록 돼 있다. 돼 있어. 자, 그래서 그 콜라제나제만 생산되면 콜라겐으로 구성된 흉터는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김성욱 씨도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간 속에 있는 흉터도, 뇌 속에 있는 흉터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생기를 안 받으니까 그래. 아시겠죠? 자, 근데 생기를 안 받아도 철저히 안 받게 돼 있어. 어떻게? 간 경화는, 뇌경색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가 한마디 땅 때리면 그것만 딱, 안 된대. 안 된대.
가망 없어. 그러면 그 유전, 콜라겐아즈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 그렇죠. 이게 믿음 없으면, 알지 못하면. 알지를 못해도 재생될 수 있어요. 적어도 알지 못해도 재생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고 믿지는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내 세포는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 하나님은 되게 해놨는데. 이거는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가.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생겨나요? 믿음. 왜? 우리 한국에서 믿음이란 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교육이 항상 믿습니다 이래요. 믿음이란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와, 여러분. 개가, 강아지가 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강아지가, 이 주인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믿으면 편안해요. 우리 사랑이. 저는 이제 사랑이 눈곱이 많이 껴요. 눈에 알레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나는 이렇게 눈곱이 껴서 좀 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여러분 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주둥이를 이렇게 잡는 거야. 아니야. 그 막 질색 팔색. 걔는 주로 입을 벌려 하고 있는데 이걸 뭐요? 입 다물어 대잖아. 입을 못 벌려. 그러면 그 입 못 벌리는 것이 걔가 제일 겁나요. 그런데 이제 눈곱을 이렇게 청소를 해주려면 제가 잡아야죠. 주둥 잡아야 돼. 주둥을 잡아야 눈. 그런데요, 이 녀석은 처음엔 질색을 하더니 제가 사랑을 많이 주니까 제가 주둥이 잡고 편안하게 눈곱 떼세요. 저 이쁘죠? 주인님이 제 이뻐하는 줄 제가 다 알아요. 편안. 예. 네. 옛날에 막 목욕 시키려면 막. 이제는 편안.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왜? 믿음이 왜 생겼어? 우리 주인은 나 진짜 사랑해요. 나는 그거 확실히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안 믿겨질 때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믿으려고 해도 자꾸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막, 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 자식아, 그럴까봐. 믿음자 믿습니다! 이런 중이죠. 불안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이브 세미나는, 이브 세미나 참, 믿음이 참,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전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는, 간경화라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그러니까 생기만 받으면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정신만 차리면입니다. 그렇죠? 정신님만 받아들이, 하나님만 받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김성욱 씨 같은 우리 박 선생님도 앞으로 잘 생기가. 그래서 뭐 걱정을 안 해야 돼, 걱정. 조금 걱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던 이제는 걱정하는 방법이 조금 개선돼서
이렇게 있는데 다 좋아지겠지요? 이제 그 상당히 발전한 걱정이야.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재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모든 것은 이 재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